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고척돔입니다. 오늘 직관을 마치고 이제 원래 안에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히어로즈와의 시범 경기 두 번째 경기인데 2-4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은 히어로즈는 개막전에 선발로 나오는 안우진 선수의 선발로 나왔고요. LG 트윈스는 김윤식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LG 트윈스도 이렇게 보면은 켈리 다음에 이제 저는 이민호 선수를 예상을 했는데 김윤식 선수가 수원 KT전에 일요일 경기에 나올 것 같고요. 김윤식 선수뿐만 아니라 김윤식 선수가 이제 아직까지 컨디션이 조금 덜 올라왔기 때문에 김윤식 선수를 70개 정도로 제한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투수 박명근 선수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LG 트윈스가 두 명의 롱릴리프 1+1 자원까지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두 명의 투수를 테스트를 하면서 개막을 또 앞두고 컨디션 점검을 했는데 김윤식 선수는 2실점을 했습니다. 초반에 구속이 이제 뭐 136도 나오고 130대 후반도 나오고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이제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구속이 141 정도까지 또 142 정도까지 나오면서 또 특유의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섞어 던지는 모습 괜찮았고요. 실점을 하긴 했지만 뭐 개막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컨디션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안타를 또 허용했고 실책으로 점수가 나는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이정우 선수라든지 김혜성 선수 잘 치는 타자에게는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김윤식 선수가 그래도 한계 투구수까지 좀 무사히 투구를 마쳤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피칭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선수의 피칭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박명근 선수였습니다. 박명근 선수가 실제로 제가 던지는 거를 처음 봤는데 아 왜 이 선수가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팀에 뽑히고 또 염경엽 감독이 그렇게 극찬을 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자가 없을 때 와인드업 자세에서 147 정도의 빠른 볼을 좀 던지면서 상대의 또 타선들을 잘 막고 또 이정우 선수까지 제압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제 주자가 나갔을 때 구속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이 선수가 내딛는 투구 동작이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좀 더 앞쪽에서 투구를 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떨어져도 상대 타자들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래서 셋 포지션 동작에서 투구를 하더라도 좋은 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느낌이 들었고 또 충분히 이 공으로도 2이닝 정도는 수월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윤식 선수가 만약에 한계 투구수가 됐는데 5회를 또 넘어가지 못한다면 박명근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초반에 좋은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박명근 선수를 지금 처음 만나는 타자들은 굉장히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변화구도 오늘 또 체인지업을 굉장히 잘 사용하면서 또 상대 타자들의 스윙을 이끌어냈고 또 타이밍을 뺏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명근 선수의 좋은 피칭이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펜도 이제 정우영, 함덕주, 김진성 이런 선수들이 피칭을 이어갔는데 아 글쎄요 정우영 선수의 피칭을 먼저 보면은 일단은 지난해보다는 뭔가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 네. 구속은 이 선수가 지금처럼 140대 후반이 나와도 충분히 타자를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은 일단은 날리는 공이 없다. 물론 몸에 맞는 공화는 내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는 힘으로 더 던지는 느낌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더 구속은 떨어졌지만 공을 좀 더 스트라이크 존에 코너 쪽으로 좀 몰면서 좋은 내용을 좀 기대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조금 이제 땅볼 유도도 좋지만 안타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네, 중요할 때 좀 강한 구위로 던지는 공이 생각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헛스윙 삼진보다는 땅볼 유도에 좀 비중을 두면서 이게 또 백 컨트롤로 맞추면 또 안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정우영 선수가 아쉽지 않나. 장단점이 좀 드러났는데 뭐 구속 같은 경우에는 개막 되면은 또 좋은 컨디션에 또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좀 개막에 있어서는 앞쪽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셋업맨이지만 뭐 6회라든지 네, 좀 앞쪽에 나오면서 뒤쪽에 나올 투수들 이제 오늘 좋았던 김진성, 함덕주 이쪽에 좀 더 좋은 피칭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김성 선수는 뭐 지난해도 그렇고 컨디션이 좀 빨리 올라오는 유형의 선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패스트볼의 구속도 뭐 143, 4 정도는 좀 찍어준 것 같고, 또 떨어지는 포크볼의 각도가 워낙 위력적인 선수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이 한 이닝을 잘 건너갔던 것 같고, 또 함덕주 선수, 함덕주 선수가 또 하나, 한타 하나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김세진이 또 워낙 좋은 배트 컨트롤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또 나머지 타자들을 타이밍을 체인지업으로 뺏어가면서 또 구석구석 들어가는 패스트볼 스트라이크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성, 함덕주, 정우영보다는 이 두 선수가 뒤쪽에 나오면서 필승조 역할을 초반에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피칭 상당히 인상적인 피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내야 수비, 외야 수비, 수비 쪽에서는 역시 오지환 선수도 또 좋은 또 땅볼 캐치를 하나 했고, 박혜민 선수가 아주 역시 박혜민 선수의 수비는 직관을 가서 봐야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잘 맞은 타구들을 또 하나는 머리 위로 넘어가는 그런 타구를 또 처리를 했었고, 또 하나는 까다로운 좌중간 쪽에 떨어질 수 있는 타구를 거의 좌익수의 영역을 침범해가면서까지, 이게 생각보다 타구가 안 뻗으면서 뒤쪽으로 움직였다 앞으로 다시 나오는 수비, 이게 어려운 건데 박현민 선수가 또 잘 해낸 것 같고요. 개막을 앞두고 또 컨디션을 수비에서는 문제 없다는 것을 또 보여준 박현민 선수의 수비였고, 김현수 선수가 이제 1루 수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또 전문 1루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컨디션 보호 차원에서 빠진 이재원 선수의 1루수로 또 나온다면 수비에서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좋은 수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문보경 선수도 오늘까지는 타격 부진 때문에 또 휴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 내일부터는 컨디션 잘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비 쪽에서는 뭐 크게 준비한 것들 다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제 타격에서 오늘 충찬의 선수는 역시 송찬희 선수죠. 네, 송찬희 선수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싸움이 굉장히 좋아졌다. 네, 그래서 지난해처럼 홈런을 막 빵빵 때리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또 홈런이 3개인데 또 중요한 상황에서 풀카운트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끈질긴 승부를 하면서 적시타도 오늘 또 때려내 주었고, 예, 타격에서는 좀 더 노련미가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지난해에 비해서. 예, 많은 또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투수가 또 안우진부터 시작을 했고, 키움의 또 불펜 투수들이 어제와는 다르게 또 좋은 피칭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또 타격감이 뭐 아예 바닥은 아닙니다. 김현수 선수 정도만 좀 살아나 준다면, 김현수 선수가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또 안타 하나 치기 시작하면 컨디션 또 금방 끌어올리는 선수니까, 고척에서는 안타 없이 소득 없이 물러나긴 했지만, 네, 나머지 시범 경기 두 경기에서는 빨리 좀 몸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고척돔 시범 경기 2연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홈으로 갑니다. 내일부터는 SSG 랜더스와의 2연전이 있는데, 또 이제 두 경기 이후에는 개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글쎄요, 퓨처스 선수를 더 점검할지 아니면은 또 개막에 맞게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하면서 가져갈지는 또 내일 경기부터 시작되는 2연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선발 후보들 마지막 또 이민호나 강유종이나 이런 점검을 할 거고, 또 롱리프로 나설 수 있는 임찬규 선수까지 점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 시범 경기 2연전도 또 어떤 흐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디펜딩 챔피언인 SSC 랜더스와 경기하는 만큼 또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개막 준비를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리뷰를 야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남은 2연전 리뷰도 양산향의 스포츠 채널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